안녕하세요. 아이스의 데일리 피규어 뉴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구스마일에서 나오는 일러스트레이션 레벨레이션 피안의 신부입니다. 가격은 66,000엔, 제품 사이즈는 약 37cm입니다. 일러스트레이션 레벨레이션 제2탄은 일러스트레이터 후지초코 씨가 2020년에 발표해 개인전 채환경의 비주얼로서도 기용된 일러스트 피안의 신부를 입체화했습니다. 피안의 세계에 서 있는 아름다운 신부를 그녀를 둘러싼 나무들이나 호사스러운 옷감 등의 전경으로부터 잘라내 한층 더 피규어용으로 재구축했다라고 합니다. 2차원에 최적화된 일러스트레이션을 레벨레이션 시킨다는 의미를 담은 시리즈입니다. 피규어로서는 과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화려한 배경 구성까지 조형을 해놨고요. 배경만 갖추면 말 그대로 일러스트를 그대로 피규어로 재현했다라는 평이 어울리는 상품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구스마일에서 나오는 팝업 퍼레이드 크라피카입니다. 가격은 4,800엔, 제품 사이즈는 약 17.5cm입니다. 주역인 곤과 키르아에 이어 크라피카도 팝업 퍼레이드로 상품화가 됐습니다. 가격대나 조형 자체는 무난한 느낌으로 잘 나온 것 같네요. 복장으로 보면 구작 애니를 베이스로 만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구스마일에서 나오는 팝업 퍼레이드 레오리오입니다. 가격은 4,800엔, 제품 사이즈는 약 18.5cm입니다. 크라피카의 발매에 맞춰 레오리오도 팝업 퍼레이드로 상품화가 됐습니다. 깔끔한 슈트 복장 모습 그대로 상품으로 재현이 되어 있고요. 이로써 주역 4인방 모두 팝업 퍼레이드로 상품화가 되어 모으기에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워터풀웍스에서 나오는 라이자는 슈트아웃입니다. 가격은 26,378엔, 사이즈는 7분의 1 스케일, 약 30cm입니다. 라이자의 아틀리에 3, 종국의 연금술사와 비밀의 열쇠에서 라이자를 가장 빠르게 입체화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시리즈로부터의 성장을 느끼면서 보다 어른이 된 라이자를 충실하게 조형했다라고 하고요. 무기나 몸에 지니고 있는 장비 등도 조형과 채색의 양면을 극한까지 완성해 1, 2에서 더욱 진화한 퀄리티로 되어 있습니다. 세계관을 반영한 전용 베이스도 함께 제공되어 게임 체험을 더욱 상기시킨다라고 합니다. 여러가지 의미로 캐릭터는 대히트친 라이자의 피규어 상품입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타이틀 버전으로 상품화가 전개되는 듯 했으나 이번엔 라이자 3의 타이틀로 성숙한 라이자를 내세운 상품인 것 같네요. 다음은 솔라레인에서 나오는 비비 7의 바니 버전입니다. 가격은 21,780엔, 사이즈는 6분의 1 스케일, 약 28.5cm입니다. 인기 화가 히토하시로부터 오리지널 캐릭터 비비짱이 6분의 1 스케일 피규어로 등장합니다. 피곤한 당신에게 에너지를 전달하는 비비짱, 일러스트를 충실하게 재현하는 웃는 얼굴, 날씬하고 유연한 바디가 주목 포인트라고 하고요. 페트병과 클리어 소재의 스커트가 더욱 상쾌함을 연출하고 한쪽 다리의 망사 스타킹도 한층 더 시선을 빼앗는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캐릭터 비비짱의 피규어 상품입니다. 일러스트의 느낌이 살아있는 표정이 잘 재현된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일러 느낌 그대로 피규어로 재현이 잘 이루어져서 팬인 분들에게는 좋을 상품일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 준비한 상품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상품들 중에서 인상 깊은 상품을 고르자면은 고스마일에서 나오는 일러스트레이션 레벨레이션 피안의 신부를 고르고 싶습니다. 일러스트를 피규어로 재현하는 컨셉의 상품입니다. 일러스트를 그대로 재현하겠다고 화려한 배경과 의상까지도 전부 구현하려는 듯한 구성이 인상적인 상품이고요. 배경이 되는 꽃들을 포함하여 상당한 볼륨을 자랑하는 상품으로 완성이 되었는데 일러스트 속 캐릭터의 재현도 충실하다 보니 상품으로서의 만족도 자체는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상품화에서 생략할 법도 한 배경 구성도 최대한 구현하다 보니까 사이즈가 더 커지고 그에 따른 가격 상승 또한 구입의 장벽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오늘 준비한 상품들 중에서 무엇이 가장 인상 깊으셨는지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데일리 피규어 뉴스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발매 소식들 모아서 찾아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